화재 당시 810호에서 처음 발생한 연기는 불과 83초 만에 같은 층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연기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삽시간에 연기가 퍼지게 된 걸까요?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7시 31분쯤 호텔 810호 안으로 들어서는 남성. 그로부터 3분 뒤 남성은 방을 바꾸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방을 나섭니다. 그러자 810호에서 복도 방향으로 연기가 점차 퍼집니다. 복도 천장을 뒤덮은 연기는 순식간에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확산했고 복도 전체를 뒤덮습니다. 약 1분 뒤인 오후 7시 39분쯤 소방당국은 호텔 주인의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습니다. 810호에서 발생한 연기가 한 계층 복도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83초. 연기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빠르게 번져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듯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타고 내려왔어요. 소방당국 관계자는 810호 문이 닫혀 있었다면 대피 시간 5분에서 10분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테리어용 하판과 목재, 침대 등 가구들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더욱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호텔 내부에서 숨진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